부릉부릉 오늘 하루 행복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해드립니다. 달려 달려 GD 달려 라이더 GD의 설맞이 특별 배달 서비스 띵동 설 인사를 배달해 유 배달해 유 여러분 당신 행복 가족들에게 네, 매일 아침 하느님이 주신 선물 같은 그 하루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부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라이더 GD의 하루 배달 서비스 띵동 오늘을 배달합니다. 자, 오늘 설맞이 특별 배달 서비스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설 인사를 유 여러분 당신에게 배달하는 시간 일부 시작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고도 했고 제가 지금 바로 부릉부릉 하자마자 여기서 빵빵 빵빵 하신 그분 영원한 행복가족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우 너무 설레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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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아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과 예, 설 당일에 행복가족들과 함께하는데요. 오랜만에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인천교구 교회사연구소로 소개하다가 예.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주임 신부로 발령받은 이용현 베드로입니다. 예, 탈곡기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복음밥 신부님이시기도 한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이 설이라서 네. 우리 행복 가족들 아마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날 것 같은데 행복 가족 여러 코너지기들 중에 제일 제작진과 저 포함 보고 싶었던 분. 바로 신부님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행복 가족 행가 예. 영원한 가족 영가. 뭐, 아, 잠깐 영가는 영가는 뭐냐면 그 성령으로 넘치는 아, 가족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 예. 또 해석을 하시면서 당연하죠. 아유. 예 그래요. 그렇게 또 예쁘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우리 행복 가족들을 만나시니까 새해 인사도 해주셔야죠. 네 설이니까요. 새해 이렇게 행복 가족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총 안에 가득. 꽃피우시길 바라겠고요. 네. 코로나는 이미 분명히 물러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좋은 기운으로 코로나를 저 멀리 물러뜨려서 우리 모두 기쁨에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좀 자유롭게 네. 예, 2022년 이민년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때도 생각이 나요. 저희가 그쵸. 2021년에 마지막 방송을 했죠. 그 2021년 4월에 네. 마지막 방송을 못했죠. 아 코로나로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밀접 접촉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깐 방송국 앞에까지 왔다가 집에 돌아갔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 밤에 제가 인천교구청에 가서 네 신부님 채널을 통해 네 마지막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 방송하실 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네. 신변에 문제가 생겼는 줄 알고 엄청난 걱정의 문자와 전화를 받았던 웃지 못할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 어떤 유종혜미는 이제 신부님의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마음곡간 채널은 꾸준히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황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한 마음곡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간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은총들을 나누면서 그 공간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책도 만들고 그쵸. 나눔도 하고 나눔도 그랬잖아요. 하고. 그 얘기도 좀 더. 아, 그 안에서 이제 손으로 느끼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손으로 느끼는 마음곡간, 손으로 느끼는 묵주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로 미혼모 시설에 기부도 좀 했고요. 그 마음곡간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곧간이라 그러거든요. 아, 아, 아. 애칭이 있는 거죠. 곧간이. 곧간이. 예, BTS의 아미가 있는 것처럼. 뭐 아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아 간이네요. 간이. 예, 간이 간이 예. 간간이. 네, 그래서 곧간이들. 예, 아, 간간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곧간이들과 함께 예. 좋은 기부 모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CPBC 라디오 채널을 통해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간간이 우리 곧간이님이 아,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함께 하실 텐데 주변에 많이 시청도 해주시면서. 사실 설이라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너튜브로 보시면서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채널로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소통도 할 테니까요. 미리 예고를 했고 그래서 네.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네네. 사비나 2567 원더우먼님이 와 반가운 신부님 2월 1일 알람 설정해놓고 귀 쫑긋할게요.
해피설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서영스텔라님도 와 베드로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해주셨고요. 정예호님도 새해 인사 해주셨고 러빙고잉님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건강까지. 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겉만 멀쩡해 보지 속은 좀 비리비리 하거든요. 사지만 멀쩡합니다. 예,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셋째도 건강입니다. 예, 네. 셋째도 건강. 예, 건강하게 이 설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신부님과 오늘을 배달합니다. 네. 특별히 설 인사를 배달합니다로 네.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달해 유. 배달해 유. 예, 당신에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배달해 유로 함께 할 텐데 특별히 설 인사를 또 음악으로 해드려요. 예, 예전 추억과 함께 네. 해주신다고요. 제가 그간 여러 가지 개사했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설날을 맞아서 설날의 흥에 맞게끔 흥을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전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작처럼 이 우쿨렐레 드리링 요 소리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예. 들려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것만 들어도 좋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오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예, 설 인사를 음악으로 나눠 용현. 예, 용현, 아, 예, 네. 이용현 신부님 따서. 예,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쭉쭉 뽑으면 좋을 텐데 사연을 미리 받았어요. 어떤 사연인가요? 뭐 여러 가지 사연. 예, 새해에 맞춰서 우리 행복가족들이 보내주신 고민과 사연에 맞게 예전 추억 떠올리는 그 탈탈 브라더스. 아, 탈탈 기억하시죠? 브라더스. 기억나죠, 당연히 예, 기억나죠. 신부님이 또 탈곡기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보피라는 이제 동생 느낌으로 탈탈 형제가 함께 노래를 불러드렸었는데 그렇죠. 코로나19에 우리 행복가족들이 신앙생활 잠깐 멈췄다가 그럼에도 또 마음묵관 채널을 통해서 행복을 여는 아침으로 이어가면서 새해 인사를 오늘만큼은 나눠야 하니까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전래 스텔라님이 신부님 코로나19 이후로 성당 안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새해 인사 가족끼리 나눌 수 있도록 설날에 맞는 노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아, 예. 설날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있잖아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노래, 설날이란 노래가 있죠. 아, 설날하면 네. 설날 노래. 예, 설날하면 설날 노래 있고 제가 지난번에 개사했던 것 중에 가라가라 성당 가라. 아, 가라가라 성당 가라. 예, 좀 성당 좀 가라. 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게을러졌던 것. 영적 게으름에서 물러날 수 있는 예, 거의 영가 같은 노래죠. 예, 또 하나의 영가네요. 구마송. 예, 구마송. 네. 주라주라를 개사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가라가라 성당 가라.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예. 수도형. 아, 수도형까지. 예, 테스형을 개사한 또 수도형.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노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노래를 불러드리기 전에 그에 맞는 사연도 소개하고 네. 그리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날에 딱 설 인사로 딱 이 노래 설날부터. 네, 설날 노래 불러드려야죠. 불러볼까요? 설날이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노래가 4절까지 있는지 모르셨죠? 예. 예. 애국가처럼? 그러니까 4절까지 있어요. 4절의 가사가 좀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뭔가요? 설날이 되면 무서웠던 아버지 술에 지시고 용돈을 많이 주니까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아, 나눔에 행복해서 순해지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예, 세뱃돈 때문에 안 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명절만 되면은 어른들 나오면 어른들 머리수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머리수만큼 용돈이 나올 거를 계산했던. 아, 네. 신부님 어렸을 때. 8명 왔으니까 8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인당 만 원씩. 인당 만 원씩. 예, 그래요.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예.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예. 아, 예. 윷놀이. 예, 널뛰는 소리. 널뛰는 소리까지. 예. 나는 설날이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1절 4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항상 탈탈 브라더스가 같이 불러드렸기 때문에 잘 부르실 수 있게 물 한 모금 안 드셔도 괜찮으실까요?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를 위해서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청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또 부르실 수 있으니까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설날 그러면 탈탈 브라더스가 네. 불러드릴까요? 네, 띵동댕동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왔어!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댕기.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무서웠던 아버지 야야야. 순해지시고 용돈 받아라.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좋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행복 가족들. 우후. 아, 설날에 떡국 먹고 뭐 만둣국 먹고 뭐 이런 것보다 설날 노래도 한 번씩 불러야죠.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설날 되면은 용돈도 동네마다 인사 다니면서 받으러 다니고 또 인사도 맞습니다. 드리고 또 덕담도 듣고 했는데 예.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각자 주변 이웃과 또 어른들한테 전화 좀 드리고 안부를 엮는 그러면서 계좌이체로 세대회돈을 받는 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땡땡 죄송합니다. 깨톡으로 네. 예, 네, 깨톡으로 네. 네. 스마트하게 네. 예, 송금과 함께 네 맞습니다. 예, 요즘 그 봉투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디지털 봉투 이쁘게 하셔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서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기대할게요. 그러면 저도 네 제가 예. 내가 먼저 보내야지. 아, 재밌네요. 아, 예전에 행복한 마음곡 간간간간간 예, 했던 네, 예, 코너 속의 그 어떤 만남도 예, 떠올리는 느낌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 네.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과 설에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 인사를 음악으로 나눠 용현, 예, 용현. 코너 속의 코너로 함께 귀엽게 만들고 있고요. 아, 이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거 읽어드립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신부님.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성당에 안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새해를 맞아서 전부 성당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전처럼 미사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냐? 성당에서 같이 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그립다. 새해엔 성당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진짜 성당에서 꼭 보자 라고 우리 행복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준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네. 소개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 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본당에서 어저께 신자분들을 뵀는데 레지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같이 묵주기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차는데 목소리를 내서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1단을 해도 숨이 차더래요. 아... 네. 그만큼 우리들이 코로나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잊고 지낸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리 내서 묵주기도 바친 지는 꽤 오래됐네요. 그게 의외로 힘들어요, 지금. 예, 그냥 마음으로만 쭉쭉쭉 했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사실 모레내 성당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2주 돼가네요. 예, 예. 본당으로 가시면서 그 분위기나 코로나 전후로 확실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전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예, 잘 모르지만 예. 신자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경험을 안 하셨다기에는 첫 본당이 있긴 있었으니까. 첫 본당은 굉장히 예전이지만요. 한 뭐 십몇 년 전이라고. 예, 12년 전. 그렇죠. 예, 해도 그때 신자 수랑 지금은. 아우 천지 차이죠. 그럼요. 그때는 성당이 가득가득했고 보조 의자까지 놓고서 미사를 맞아요. 봉헌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우선 공간에 제약이 있고 인원에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엄청 소중하죠. 싶기도 하고. 신자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미사에 나와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저야 뭐 집에서 바로 내려오면 성당이지만 그분들은 성당 올려면은 화장도 하셔야지 옷도 골라 입어야지 또 준비하셔야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와주시는 게 정말 당연하죠. 감사한 당연하죠. 걸로 또 생각하고 당연하죠. 신자분 한 분 한 분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맞으시지 않을까. 아, 그건 신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 대하는 아까 또 얘기를 지금 나누는 거 보면은 성당에 나와 함께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청년인 거거든요. 지금 모레내 성당 청년 상황도 좀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청년회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그레고리오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 그렇군요. 그 예하에 계시는데 다들 지금 삶이 바빠서 청년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지 또 직장도 다녀야지 그 와중에 주일에 시간 내서 성당까지 와야지 얼굴을 보면 이뻐 죽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신부 입장에서 그렇군요. 밥을 먹이고 싶은데 밥을 먹일 수도 없어요.
아, 왜냐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 모임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 모임에 또 제한이야. 코로나 19 때문에 모임에 그러니까요.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신부님이 해주실 수 있는 뭐 노래나 뭐 너튜브 채널 통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녁 미사 때 저희 저녁 미사 주일 저녁 미사에 24-25번 나오거든요. 모레네 성당에.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채영하고 성채성가는 부르고 싶은 거 내가 우크렐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부르고 싶은 거 부르자. 마스크 쓰고 부르는 거니까 24명이니까 널찍이 앉으면 되거든요. 어.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성채영하고 밑에 내려와서 우크렐레 치면서 같이 노래 불러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자들도 오랜만에 같이 부르는 성가라서 네. 그게 또 행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6시 미사 팸입니다. 앞으로. 아, 저랑 패밀리. 계속 같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아, 행복을 여는 아침에 행복 가족이 되셨는데 이제 그렇죠. 모레네 성당 팸 가족을 만드셨군요. 네, 6시 미사는 6시 미사만 늘 보던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고. 어. 네. 강론 때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고. 우크렐레 노래 같이 부르고. 오. 네. 본당 가시니까 확실히 더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 이 행복한 기운으로 지금 행복 가족들과도 또 이 설에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치, 끝나면 저는 또 미사 가야 됩니다. 아,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노래 앞서 예고를 해주셨는데 행복 가족 중에 이 한 분에게 딱 맞는 이 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개사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가라가라. 네. 악령 퇴치송입니다. 가라가라? 네. 그리고 성당가라. 가라. 네. 예, 가사도 참 추억이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주말이 되었으면 성당가라. 제가 개사해놓고도 참 잘했다. 아. 스스로 칭찬하는 이렇게. 좋습니다. 아, 설 인사 음악으로 나눠 용현. 예, 두 번째 곡입니다. 가라가라 성당가라. 탈탈 브라더스가 불러드려 용. 주말이 되었으면 성당 가라 성당 가라 캠핑을 갈 생각은 말아주라 말아주라 바라바라 바라 미사 좀 봐라 바라바라 미사 바라 미사 봐라 말아 말아 늦을 생각 말어라 말어라 주님 사랑 가슴에 새겨주라 새겨주라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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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좀 가자 일찍 가자 10분 전에 아하 세례받아 신자니더냐 바라바라 미사바라 오늘은 오늘은 영성체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놀러 갈 생각은 마이소 성당 가라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영성체 날인데 아멘 고해 성사 보고 가이소 고해 성사 보세요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 은총 샤워 은총 샤워 은총 샤워 성당에 도착하면 고해성사 봐라 아멘 고해성사 안 보고 미사 보지 마라 바라바라 바라 고해성사 좀 봐라 고해성사 보세요 마라 마라 대충하지 말아주라 단디해라 성찰공태 성찰통 해결 신고 백해주라 고해성사 제발 좀 봐주라 고해소에 줄 서세요 바라바라 성사 보고 영성체를 쇽쇽쇽 오늘따라 빛나네요 신자님 주라주라 참 행복은 내 마음에 착착착 아 하느님 영성체가 참 맛있어요 맛있어요 놀러 갈 생각은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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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영성체 날인데 고해성사 보고 가이소 고해소로 세요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 한 번 더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 아 오랜만에 아 박수 드립니다 아 탈탈 브라더스 오랜만에 결성했네요. 아 웃겨가지고 그래서 취임새를 어쩜 이렇게 맛깔지게 누는지 재밌었어요. 예, 방송 사고 아니고 제가 예, 예, 웃겼습니다. 예, 예. 네. 이게 바로 또 어떤 방송의 묘미 아니겠어요? 아 유튜브로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예, 너튜브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설 인사를 배달의 유 예, 예. 네, 지금 유용현 배드로 오신 분님과 설 인사를 배달의 용현 네. 코너 속의 코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이렇게 텐션 높이 부르니까 어떠십니까 신부님?
아우 너무 그리웠어요. 방송국으로 올 때마다 노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신자분들에게 은총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니까 너무 막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네요. 피가 끓어오르는 아 청춘이시네요. 아 그러니까 청춘이죠. 왜 그래요?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청춘입니다. 네. 뭐 전 연령대 다. 네, 그렇죠. 마음은 청춘이고. 근데 저희들은 뭐 나이도 청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마 예. 이 방송을 듣는 신자분들 또한 피가 끓어오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 함께 보시고 또 들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다 청춘인데 장은하님도 청춘이시죠? 당연하죠. 용신부님 인별에서 신부님의 묵상글 잘 읽고 있습니다. 늘 신자들과 소통하시려는 그 마음 노력에 감사드려요. 장은하 자매님이시구나. 예. 예.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별 계정으로도 묵상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일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생겼어요. 전 이번에 본당 가면서 강론 써야죠. 강론.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 써야죠. 볶음밥 써야죠. 볶음밥 써야죠. 네, 볶음밥 아니고 볶음밥입니다. 프라이드 라이스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그걸 네. 또 전하는 복음밥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예. IMH8491님은 신부님 GD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본당으로 가셔도 마음곳간 라이브 자주 부탁드립니다. 아, 조만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본당에 제가 짐을 반만 풀고 반을 못 풀었거든요. 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뭡니까? 동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당에 간다고 너의 인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인사가 바뀔 수 있다. 아하. 그러니 어이구. 첫 미사를 11시 미사를 할 그때까지 짐을 풀지 말고 있다가 11시 미사를 하고 축하식을 하고 사목회원들이랑 밥을 먹고 예. 방에 누우면 아직 내 본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예.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1시 미사 끝나고 짐 조금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2월 첫날이고 그렇죠. 예, 또 새해 복 나누면서 지금 설인사 할 정도면은 모래내 성당 신자들과도 설인사하고 아, 당연하죠. 완전히 짐을 내리면서 네. 모래내 성당 신자들과 소통하고 너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방송 통해서 달려가서 이제 새해니까 서로 세배하고 세뱃돈 드리려고 1,000원 바꿔놨습니다. 아, 네. 좋네요. 전신자 1,000원으로 다 그냥 통일을. 아, 네. 그럼 저라도 좀. 아,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제가 뺨 맞은 줄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손을 때린 겁니다. 예. 네. 퉁치면서 행복한 마음곳 간가라 간간간은 아니고요. 예, 옛날 추억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 용현 신부님과 설인사를 배달해 용현 네, 예, 아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담하는 것 같습니다. 설인사 사연 하나 더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설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설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서 죄송 스럽게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 벌써 몇 년째 명절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라면서 커피묵님이 남겨주셨고요. 커피묵이요? 커피묵 아이디가. 커피묵. 도토리묵 아니고요. 전 커피로 묵을 썼나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뭐. 아, 네네. 가족을 여건상 못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주님만의 기도 중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로 세 번째 곡 예고하신 이 노래 불러주셔야죠. 네. 우리가 항상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예. 주님의 영 안에서 통한다는 것. 그거 잊지 않고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작년에 유명한 노래였잖아요. 테스형. 아 나훈아. 예. 테스형을 개사한 예. 수도형. 아, 수도형. 예.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이 노래도 개사해놓고 너무 잘했다. 또 칭찬 또 한번 해주는데. 참고로 우리 마음곡간 채널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아, 수도형? 아, 그렇죠. 자, 우리 탈곡기 신부님, 탈탈 브라더스 맏형 이용현 매드로 신부님이 불러드립니다. 수도형 박수로 드릴게요. 감정 좀 잡아야 돼요. 몰입. 아, 네. 진심으로 맘 모아 맘 다해 기도해 그리고는 아픔을 기도 속에 묻는다 오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갑니다. 아 수도영 수도영 마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울지 마요. 아 수도영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는 또 왜 이래 서로 사랑하라며 뚝 내뱉고 간 말을 이웃 사랑하겠소 사랑하우 스도여 신자들 모인 곳에 기도꽃이 피었다 성모님도 수줍어 흐뭇하게 웃는다 그저 하는 기도가 무심한 듯 하여도 마음 모아드리면 은총 받을 것만 같다 가실까요? 아스도영 아스도영 사랑의 스도영 기도하는 나에게 한 번 더 아스도영 아스도영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는 또 왜 저래 먼저 떠난 하늘이 어떤가요 스도영 하늘에서 은총을 나눠줘요 스도영 아스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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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도영 보고 싶어요 우리 용현이 형이랑 같이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예 스도영 우리 스도영이 정말 그리스도영이 아주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는 물 한 모금 드시고 아, 물 한 모금 예, 먹고 계산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아주 알찬 설인사 배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부르니까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오, 정말 아쉬우니까 아... 한 번 더 오셔야죠. 불러주시면 아, 기쁜 예, 마음으로 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용현 형. 네. 예, 이용현 배드로신 부님과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행복했고요. 예. 늘 항상 행복을 여는 아침 올 때마다 제가 행복을 더 많이 받고 가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이민년, 호랑이를 맞아서 네. 여러분들 이 호랑이가 코로나 확 물어가지고 촥 밖에 던져버릴 테니까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좀 있지만 서로 마음의 거리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기쁜 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거리 지금 시청하시고 들으시면서 좁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면으로 볼 수 있길 바라는 기도도 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분은 항상 함께하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 우리 양채윤 엘리사벳과 설 딱 맞아서 또 특별한 나눔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신부님께 제작진이 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술이야. 예술이야. 오늘 예술이었다 이겁니다. 예술이야. 아우, 좋네요. 싸이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이용현 배드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만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 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Well
울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